Sin ti no hay luna ni estrellas, sin ti no hay nada, todo este inmenso vacío en la madrugada, cuando no puedo abrazarte ni para decirte, desde que te fuiste, sin ti no hay nada, sin ti ya no hay primaveras, ni mariposas, sin ti perdí. 희망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입니다. 미즈키 아키코 지음이고요.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디어스가 발견한 3%의 성공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최근에 3P 바인더에 이지덕 마스터님 독서 강의를 갔다가 이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저희가 추천합니다 해서 제가 이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해 드릴게요.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은 16년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 담당했던 분이고요. 그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책으로는 간파력, 들송 부른 남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법,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매혹의 판매술, 20대에 꼭 알아둬야 할 일하는 여성의 매너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일본 책들의 특징은 글자가 크고 여백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 실용서답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소개할게요. 퍼스트 클래스의 성공 습관. 제2장 퍼스트 클래스의 대화법. 제3장 퍼스트 클래스의 발상법. 제4장 퍼스트 클래스의 자세. 제5장 스튜디어스에게 배워라. 제6장 퍼스트 클래스는 이 점이 특별하다.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을 보면서는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나오지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야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갑질도 많고 미투 운동도 확산되면서 돈을 버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분들도 자수성가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불을 대물마신 분도 있을 텐데, 돈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관리할 때 그 사람과 마음까지 얻지 못해서 그냥 갑질이라는 의미를 쓰면서까지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이 작가의 쓴 글에 의하면 마음가짐부터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도 느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날씨가 조금 추워진 틈에 이제 코감기랑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메모의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저희가 막 놀러랄라 하지 뭐 이렇게 펜 같은 건 안 가져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차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메모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 와서 독서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도 독서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승무원 한 명을 대하더라도 일반인 그런 그냥 이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런 사람들보다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 승무원에 대한 태도도 좋더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다음에 이야기하는지, 태도와 말투, 그다음에 행동거지 이런 걸 중점봤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스 이 투표 나오자 복차 뭐 외모 관리법 스튜디오스가 어쨌든 그런 CS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나눠볼게요. 16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음을 열게 하는 16가지 방법 10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상대방의 대각선 방향으로 앉는 게 좋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인다. 3번 정면으로 마주보고 때때로 눈을 마주친다. 4번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 예측해서 미리 결론 앞질러 말하지 말아라. 5번 비언어적 정보를 읽는다. 6번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7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8번, 적절한 빈도로 고개를 끄덕인다. 9번, 얼굴 전체로 미소를 짓는다. 10번, 긍정적인 호응을 보인다. 11번, 몸을 약간 앞으로 내민다. 12번, 팔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다. 13번,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14번, 시계나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15번, 머리를 자꾸 만지지 않는다. 불결하게 보인다. 16번, 상대방의 불평을 늘어놓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예, 정말 그래요? 라는 긍정의 대답이 나오는 질문만 한다. 그 16가지만 명심해도, 경청이 상대방 내말잘 들어줬구나 라고 하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제일 어려운 거는 상대방과의 대화인데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 자꾸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어렸어 그러나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제 입이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미리 예측해서 이거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얻었던 건 뭐냐면요. 일단 메모입니다. 메모의 중요성. 아날로그 디지털 따지지 마시고 메모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갑자기 씻거나 뭐 화장실 갈때 갑자기 뻗뜩 떠올라요. 그럼 휴대폰도 전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지 거리 위에다가 포스트잇 메모 볼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메모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보다 경제적이든 어떤 부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지금 마음가짐으로 퍼스트 클래스처럼 지금부터 또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남다른 습관이 가져온 큰 습관, 돈안 되는 메모 습관, 그다음 성공한 사람 자세가 다르다. 지독한 활자 중독자들 이런 의미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모임 리더가 또 추천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추천해 주신 이재덕 마스터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책 재미있게 읽었고 삶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의 독서 감상 비디오였습니다. 여러분도 책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